소녀가 운동장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가슴에 하얀 손수건을 단 초등학교 1학년. 집까지는 걸어서 십리길. 그런데 산길이라 혼자는 무서워 3학년 언니의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를 기다렸을까? 언니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자 소녀가 쪼르르 달려갑니다. 언니야! 옥순이, 니와 입이 나왔노? 배고프다. 미안다, 청소당 본 아이가. 알았다. 자, 우리 이제 가자. 자매는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합니다. 가도 가도 인적 하나 없는 길. 집은 오늘따라 멀기만 합니다. 네 가방인도? 반이나 갔을까?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무섭다, 그자? 무섭긴 뭐가 무섭노? 금세 후두둑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집니다. 피할 데 하나 없는 상황.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뛰어보지만 우박이 목덜미를 아프게 때립니다. 아야! 아프다! 그때 3학년 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실 바닥을 닦는 걸레. 언니는 그걸로 소녀의 목을 감싸줍니다. 소녀는 더러운 걸레가 목에 닿는 게 싫지만 그 순간 언니가 너무 고마워 목이 맵니다. 동네 어귀에 다 와서야 우박이 그쳤습니다. 야, 이제 그쳤다. 네 괴였나? 언니야, 목도리 여기 있다. 그래. 별로 안 더럽다. 누가 더럽다 했나? 뜨시기만 하더라. 자매는 어른이 된 후에도 그날의 그 따뜻했던 사랑의 걸레 사건을 잊을 수 없습니다.